자, 나인 방송합니다. 우선은 제이 채널의 구독자가 1991명을 찍었습니다. 제가 90년생인데 드디어 1990을 넘었습니다. 제게 축하함. 형보다 축하하지, 그지? 그래, 너도 혈템으로 그걸 대신해라. 자, 아무튼 자축은 그만하고, 아까 그 시나리오 오프닝들을 쭉 보다가 예, 방송을 껐는데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포의 관도 전투와 이까지 맞죠, 그죠? 자, 200년입니다. 관도 전투와 중원의 패장. 조조와 문소가 화북의 주도권을 놓고 결혼, 관도 전투 직후 조조는 헌제를 옹립한 후 여포와 원소를 지배. 여포와 원소를 격파해 수도청을 비롯한 비옥한 중원을 지배. 주위를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뭔가 번역 이상한데 인재를 다수 확보. 원소는 공손찬을 무너뜨리고 화북을 장악. 조조를 압도하는 병력과 알량, 문추 두 맹장을 보유. 한편 유비는 조조의 손을 벗어나 서주에서 독립, 그리고 강동을 제패한 소패왕 손책도 중원을 넘보고 있다. 자, 이번에는 양아치 손책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손책. 10여 년에 걸친 군웅할 것이 되는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 화북에서는 원소가 공손찬을 무찌르고 제후 중에서 최대의 세력을 손에 넣었다. 중원에서는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안녕하세요. 원술 여포를 타도하고 기반을 다졌다. 이리하여 화북 일대를 둘러싼 주도권 쟁탈전은 아, 다 있죠. 원소와 조조의 이강으로 좁혀졌다. 야, 몰랐구나, 이거. 한편 화남에서는 소패왕이라 불리는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고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때는 서기 200년, 한의 근한 5년이었다. 산월과 우호관계라 그랬는데 산월과는 우호관계 아닙니다. 피 터지게 싸웠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관도전투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조하고 원소가 그 황하죠. 요큰 황하를 그 중심으로 해서 아 딴바다도 다 있어요. 딴바다도 다 소리 있어요. 지금은 구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원소하고 조조가 하부 여기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고요. 그리고 그때 유비는 서주를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손책은 양아치 손책 새끼는 이제 그 어딥니까? 요 양주를 전부 다 점령하고 거기서 혼자 이제 자기는 리틀 항우다 그렇게 딸딸해지고 있을 때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마등이나 아니면 그 관중의 군벌들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언도 있고 유표도 있고, 그 다음에 한중도 여전히 장로한테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항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형남에 있던 누구였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형남에 장사군을 다녔던 사람이 조조한테 투항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조조하고 원소 사이의 갈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그 중에서 조조 편을 들을 것이냐, 원소 편을 들을 것이냐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예를 들면 이제 유비는 원소 편이었고, 양아치 손책은 원소 편이었어요. 유표도 조조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원소하고 같이 이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만 장안에 있던 장기하고 종효가 그 마등 같은 이제 관중에 있는 제군벌들을 되게 잘 통솔했기 때문에
마등은 결정적으로 조조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뭐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진 않았지만 요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그 원상하고 조조가 싸울 때는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하동에서 여기 있는 하동이 쪽이죠. 여기는 하동이란 곳에서 그 마초하고 방덕이 그 원상의 장군인 곽원을 격파해서 이제 목을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미 이제 조조하고 원조 사이의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세력들이 점점 쩌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물론 이제 관도 대전인데 그거는 차치하고 유표가 우선 유표하고 이제 장수가 좀 미묘했어요. 유표하고 장수 이게 조조가 원소를 치기 전에 먼저 사실은 형주를 먼저 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완으로 내려갔다가 완에서 개 깨지고 올라온 건데 그 이후에도 형주를 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유표하고 원술은 거의 군사동맹 단계까지 갔지만은 조조를 같이 치진 않았어요. 만약에 관도대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조가 원사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때 빵야빵야하고 있을 때 만약에 유표가 뒤를 찼다면은 아마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유언은 너무 멀리 있었고요. 장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양주를 먹은 깡패 손책 새끼는 해적왕 손책 새끼는 이제 허창을 한번 먹어보겠다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도 했던 모양인데 근데 결국에는 손책이 자기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칼치 맞아서 뒤지고 나서는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그 뒤로부터는 손권이 이 세력이 공중분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길을 닦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를 골라서 한다면 제일 어려운 세력은 역시 아무도 없는 공손도가 아닐까. 그때 조조를 폈으면은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조조를 아무도 때리지 않았어요. 원소만 이제 몰빵을 했죠. 사실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를 이긴 것 자체도 상당히 이제 탁월한 업적이긴 한데 그 뒤에도 역시 이제 주변 세력들이 그 원소와 같이 이제 연계해서 군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조가 굉장히 운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유비 본인은 계속 서주에서 조조 쪽으로 깔짝거리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큰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조조한테 개털리고 그 하북으로 이제 원소한테 망명하게 되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게임을 하시면 아마 더 재밌을 겁니다. 점점 이제 양강구도로 재편 그러니까 세계가 재편되기 시작하죠. 군웅할 것 시나리오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그러니까 전중국이 작살난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였는데 더 이상 이제 요 시나리오부터는 큰 세력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 그러니까 몇 개씩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신군주라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설렁설렁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맞아 이때는 여포도 다 때려 죽인 상황이었지. 자 요게 관도대전 시나리오고요. 자 다음 시나리오.